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21 경진생 용띠들 얘하고 25살 병자생 쥐띠들 내가 보증하겠는데 얘네들 대학교 가면 분명히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. 올해 초반에 21살 그리고 25살짜리도 있겠지? 당연하죠. 노력은 해야겠죠 당연히. 노력은 분명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.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는 만큼 올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해운년이니까 열심히 좀 해요. 25살 병자생 쥐띠들도 뭐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거나 아니면 뭐 교수님한테 눈에 띄어서 좋은 일이 있든가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 25살에 또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직장에서 뭐 직업운이 좋거든. 그러니까 올해 뭐 좋은 직장을 들어간다든가 이런 수가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잘해요. 그리고 27살 개띠들이 요 띠도 내가 보장해요.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올해 승진수가 참 있을 것이고 직장 이동이 있어요. 이동을 하게 되면은 좀 신중히 잘 생각을 해서 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판검사 뭐 이런 변호사 이런 시험 보시는 분들 있죠. 올해 좀 합격률이 좀 많을 거예요. 27살 갑술생 개띠들은 좀 판검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. 소리 나는 직업으로 해갖고 나라에 관록 먹어야 되는 사주거든요.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갖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정말 좋아요. 그러고 뭐 이제는 30대에 가서는 기사생 뱀띠도 괜찮을 것 같고 요 띠들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요 띠들은 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뭐 해주는 게 아니니까 직업상으로 해주는 게 아니니까 좀 잘 좀 해갖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지. 그만큼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셔갖고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으시면은 좋겠어요. 구석 같은 거 지니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초를 해놓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실제로 좀 구적이라든지 이런 걸 정성을 좀 드린다면은 시험 이런 걸 보는데도 확실히 좀 효과 있죠. 승진 그 부적이 있고 합격 부적이라는 게 있어요. 합격 부적을 많이. 그렇죠. 많이 이제 그런 시험을 볼 때는 그거는 또 요즘 부모님들이 너무 현명하셔갖고 그런 거가 있다 그러면은 많이들 하러 오시더라고. 그러니까 또 불교를 안 믿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또 대책을 세워갖고 기도를 많이 하셔요. 천주교든 기독교든 그 날에 가서 시험 보는 날에 가서 기도를 좀 하시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